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시장의 방향이 향후 다가올 3분기 실적 시즌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단기적으로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견조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동차 업종에 주목해야 될 시기라는 것입니다. 본론에 앞서 최근 시장 상황과 전망을 간략히 정리해드리면 8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크게 벗어나지 않은 가운데 미국 연준의 추가 긴축 확률은 낮아졌지만 달러 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국제 유가 역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은 하방은 견조하지만 상방 역시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 이번 주 금리 동결 확률까지 확률이 99%까지 상승하였고 향후 추가적 금리 인상 확률도 낮아지면서 내년 6월까지 장기간 금리 동결 상황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향후 증시의 방향성은 물가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 유가 흐름을 주시하면서 결정될 수 있고 유로존과 중국의 경기 회복 가시성이 확보되었을 때 달러 약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지수 역시 고점을 뚫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 확실한 모멘텀이 없어 10월 실적 시즌 이전까지는 소폭 등락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시기에는 향후 실적 개선세가 확실한 종목을 저점에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동차 업종도 3분기 예상보다 견조한 실적이 나타나면서 단기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인데 2분기 실적 이후 자동차 업종의 약세를 유발한 우려감들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자동차 종목들의 주가 부진에는 크게 세 가지 우려감이 작용되면서 작용했는데요. 2분기가 실적 피크라는 논리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세 가지 요인은 달러와 약세 전환, 일본 자동차 생산 정상화, 그리고 전기차 판매 둔화였습니다. 이 중 영업이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평균 환율의 경우 7월에 1,283원, 8월에 1,312원, 그리고 9월 현재도 1,326원으로 최소한 환율이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차의 생산 정상화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경쟁심화 나타나고 있지만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일본 업체들 대응이 늦어 결국 장기적 관점에서는 일본차들은 현대차 그룹의 경쟁자가 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단기 주가에 이미 이런 것은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전기차 판매 둔화는 실제 전기차 저가 전기차 등장으로 판매가 둔화되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그렇지만 미국에서의 현대차 그룹 점유율은 작년 4분기 4.4% 수준에서 올해 1분기 때는 5%대로 회복되었고 2분기에도 8%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내년 말로 예상되는 보조금 재수령까지 선방 가능할 것으로 기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은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한 주주 환원 정책 강화로 올해 고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는 점도 긍정적인데요. 아직까지 고배당 투자 전략에 자동차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서서히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 업종을 다시 검토해야 될 시기며 특히 최근 기관 및 외국인 수급 개선세가 확실한 종목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자동차 업종에 주목할 시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뭐 자동차 종목이면 현대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9월 이후에 기관 400억 그리고 외국인 200억 누적 순매수 중인데 9월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호한 수급 상황을 유지 중에 있고 기술적으로도 완성차 업체인 기아보다 좋은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을 예상해볼 수 있는 7월과 8월의 도매 판매도 각각 33만 6천 대와 34만 4천 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는데 작년 7월부터 판매 성장세가 가파르게 나타난 점을 감안한다면 기저 효과가 실종됐음에도 좋은 판매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예상 주당 배당금은 컨센서스가 1,500원에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현재 시가 배당률로 5.5%에 달하는 고배당입니다.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현재 주가는 PER 4.5배로 저평가 국면을 지속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좋은 3분기 실적과 수급 개선세를 감안한다면 최소한 20만 원 이상의 주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현대차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